예,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올림피아드 문제 들고 와봤습니다. 문제 바로 보시죠. 자, 이렇게 원이 나와 있고요. 문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현의 길이는 7이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는 3, 이것도 3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현의 길이는 8이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는 2,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원은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외접원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빨간색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하는지 그거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괴이하게 생긴 사각형을 보자면 이거의 외접원은 생각을 해보면 없습니다. 그죠? 몇개 해보면 없죠. 그러면 외접원을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원의 중심을 잘 찾고 빨간색 사각형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자, 말이 어렵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하 문제가 흔히 그렇듯이 일단은 미지수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쪽에 이 꼭지점을 A, 그 다음에 이쪽을 B, 그 다음에 이쪽을 C, 그 다음에 D 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이현 AB의 중심을 E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꼭지점을 P, Q, R, S 라고 둘게요. 근데 P, Q, R, S는 알겠는데 E는 왜 이렇게 찍었냐 라고 물으면은, 자, 외접원이니까 이 현의 수직 이른 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과 관련 짓기 위해서 찍었고요. 그 다음 밑에도 똑같이 현 BC에 대한 중점을 F라고 하겠습니다. F. 먼저 PQ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이거는 예, 3, 3이 있으니까 7이 되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하죠. 1. 그래서 이쪽의 길이는 1인데 반으로 또 자르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길이는 0.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0.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FR도 똑같이 해보면 2가 나오겠죠. 2. 여기도 2가 나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아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 두 개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현 AB의 수직 이등분선 찍 그려보면은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현 CD의 수직 이등분선 또 이렇게 지나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점을 칠해 놓을게요. 이게 중심 O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사각형 PQRS를 볼 건데요. 여기 점 F는 DC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RS의 중점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E는 PQ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울기는 SR이나 DC나 똑같죠. 그래서 수직 이등 분선이 공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가정인데요. 이 빨간색 PQRS가 한 원 위에 있다. 그러니까 외접원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의 중심은 O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원을 생각했을 때 현 PQ하고 현 SR의 수직 이등 분선이 아까 현 AB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현 CD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똑같았었죠. 그래서 O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이 O라는 중심을 찾고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OP의 길이와 OQ의 길이, 그 다음에 OS, OR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겁니다. 일단은 OR하고 OS가 똑같다를 보여볼게요. 보조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이 SR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있고 O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O에서 R까지 선분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O에서 S까지 또 선분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이 좀 보이나요? 예, 이 복잡해서 조금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OFR과 OFS는 합동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OF가 공통편이고요. 그 다음에 FS하고 FR이 2, 2로 똑같죠. 그 다음에 직각 이 되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되므로 OR하고 OS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OR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가 똑같다를 보여볼 겁니다. OR하고 OQ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OR하고 아까 전에 OS하고 똑같았었죠. 그 다음에 OQ 역시도 아까 똑같이 합동인 삼각형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이거는 OP의 길이도 똑같은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여야 될 거는 OR하고 OQ가 같은지 볼 겁니다. 일단 OR을 먼저 알아볼게요. OR을 알아보기 전에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야 돼요. 원의 중심 O에서 이 C까지 보조선을 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검은색 원에 대한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직각삼각형 OFC를 볼게요. 그럼 뭔가 쓰고 싶은 게 하나 있죠. 예,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OC의 길이 R의 제곱은 OF제곱 더하기 FC의 길이의 제곱인데 이게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OF는 R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직각삼각형 OFR을 볼 겁니다. 자, 여기서 OR의 길이에 이제 드디어 OR이 나오죠. OR 길이의 제곱은 OF 제곱 더하기 이번에는 2의 제곱이죠. 그런데 아까 OF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R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은 이쪽에서 위에는 좀 길이가 좀 긋기가 힘든데 이렇게 보조선 두 개 긋고요. 그럼 보조선을 여기 2에서 5까지 하나 더 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OB의 길이의 제곱 R제곱은 그 다음에 OE, OE의 길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EB의 길이 7의 반이니까 3.5죠. 3.5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OE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3.5의 제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직각삼각형 EOQ를 볼 건데요. 이쪽에서 Q의 제곱은 EQ, 아까 0.5라고 했었죠. EQ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0.5의 제곱, 그 다음에 OE의 제곱이 필요하죠. 근데 OE의 제곱은 아까 R제곱 마이너스 3.5의 제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하기 0.5의 제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연산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 OR의 제곱하고 OQ의 제곱이 똑같다. 그러니까 OR하고 OQ가 똑같다 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선분의 길이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PQSR에 대한 외접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순환 사각형이 된다 라는 말이고 중심은 O라는 말입니다. 예, 오늘은 미국 올림피아드 문제 들고 와봤는데 좀 많이 생소했죠? 자,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